상담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. 다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.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. 네 번째 클래스. 아 오늘 바로. 아 네 가능하세요. 마침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 뭐 생각하고 오신 거 있으세요? 배우고 싶었던 거라든지. 네네. 아 크리스마스라서 홈파티에 가시는 거. 이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으시는 거예요. 네, 가능하세요. 그러면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원데이 클래스로 지금 준비한 게 있거든요. 한번 그거 먼저 안내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그걸로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지. 네, 괜찮으세요? 그러면 한번 저희가 먼저 안내해드릴게요. 지금 저희 크리스마스에는 총 4가지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고 있는데요.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.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금 생화로 제작을 하고요. 오너먼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급 오너먼트 사용할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예쁘게 완성되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화관인데요. 이제 뭐 크리스마스 아까 말씀하신 홈파티 같은데 이제 머리에 쓰고 뭐 촬영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홈파티에 이렇게 테이블 있잖아요. 테이블에 올려놓고 테이블 데코로도 활용하시기 괜찮아요.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별꽂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되게 고급 화병 사용을 할 거예요. 고급 화기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꽃들 저희가 골라서 예쁘게 꽂으실 수 있는 거 그런 방법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꽃다발.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. 쉽고 굉장히 가볍게 하실 수 있고요.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꽃들 직접 고르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어울리는 꽃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잡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까지 다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.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거니까. 네. 네, 고민되시죠? 두 가지 하셔도 돼요. 네네.
화가 나고,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도와드릴 텐가요? 그러면 지금 바로 오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 조금 필요해서요.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저희가 클래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베이스에 좀 꽃을 꽂기 시작할 때는 베이스 안이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배치한 꽃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소재들로 안을 먼저 채워서 이 다음에 꽂을 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소재 라인에 따라서 그 화면 꽃의 전체적인 형태들이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특히 가장 높은 곳을 정하고 이렇게 먼저 꽂아주는 게 좋아요.
표정을 잡아주면 돼요. 그것만 해도 예쁠 거예요, 보기에는. 이렇게 화병꽂이를 꽂을 때 같은 질감의 꽃 사이에는 잔잔한 꽃을 꽂거나 이렇게 선이 있는 라인 플라워를 꽂아줘서 자연스러운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. 어렵다. 너무 설명. 상한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만 살짝 데워주고 화병꽂이 할 때는 꽃잎을 최대한 안 대는 게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라인 플라워 같은 경우는 각각 높낮이를 줘서 서로의 앞이나 또는 뒤에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.
중심을 돼서 막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제 남은 것들 좀 재워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빨리 끝나네요, 생각보다 오늘. 클레마티스.
화가는 사실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거 선택하셨을 때 좀 놀랐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.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와이어는 하나하나 사용할 만큼만 끊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원하는 형태들을 구상을 해보면서 구멍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.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손가락이
사실 저는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촬영. 송이만 꽂아놔도 헤드가 이렇게 큰 꽃에는 가벼운 소재들을 손이 너무 마르시고 감각도 있으셔서 되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되게 색채 이런 거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. 워낙에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
이대로 그냥 시원하게만 보관하면 한 하루 정도는 괜찮더라고요. 맞아요. 화관이다 보니까 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오래 못 간다는 게 조금 있는데.
마무리도 꼼꼼하게 잘하시네요. 손이 진짜 꼼꼼하시다. 수강생분이 너무 잘 따라와 주시니까 아,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처음 하신 거 맞아요, 진짜로. 어디서 배우신 적 없으신 거예요. 세상에. 자, 이제 여기 리본 묶어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고리에 리본을 연결해서
크리스마스.